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선생님 이제 계속 행사 시리즈로 네네.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내용들을 지금 네. 알려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은 제가 이게 나가는 삼재. 네, 삼재. 삼재라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네.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삼재 풀이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나가는 삼재. 그 나가는 삼재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나가는 삼재는 가장 칼날을 이렇게 들밀 수 있는 삼재예요. 그러니까 네. 잘만 다스리면 정말 복삼재가 되고요. 그냥 놔두면은 몸으로 치든 돈으로 치든 뭐로 치든 치고 나가. 네. 친다는 건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삼재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들고 나갔는데, 우리가 삼재라 하면 딱 3년만 보는 사람이 있는데 4년, 5년을 봐야 돼요. 왜냐면은 네. 자기 생일달. 네. 만약에 내가 12월생이야. 그럼 내년에 삼재가 이제 나가는 삼재면은 내년 갖고 안 돼요. 네. 후년 12월이 지나야 돼요. 아, 그러면은 네. 만 4년이죠. 네. 4년도 조금 넓죠. 네. 그래서 그 삼재를 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삼재필 할 때 나가는 삼재를 가장 많이 잘 쳐야 됩니다. 네. 왜냐면 거기서는 정말 들고 나가는 게 정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나가는 삼재인데 돈을 와장창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삼재 때 못 볼 것 같은데 삼재풀이 잘 해놓고 나면은 삼재 때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는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저는 경험을 저희 제자나 저기 좀 고객들, 네. 구독자들, 네. 그 다음에 신도들 네.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느끼는 건데, 나가는 삼재인데 이렇게 잘 치고 가자 하면은 이제 치고 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업하는 사람인데 한평생 돈을 너무 많이 못 벌었어. 근데 나가는 삼재 때 그 사람은 야 이번에 삼재 때는 나가는 삼재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치성이랑 같이 해서 삼재를 치자. 그럼 뭔가 느낌이 좋다. 네. 그래가지고 삼재를 쳤는데 그 사람이 치성도 조금만 했죠. 돈 많이 안 드리고. 네. 근데 그 사람이 평생에 한 번도 그렇게 큰 돈을 벌어보지 못했는데 그 해만 돈을 7억, 8억을 벌었어요. 와. 그 엄청나죠? 네, 엄청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저희 법당에 돈을 3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네. 왜냐면 한 7, 8억 벌었는데 3천만 원 안 주겠어?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것도 있었죠. 왜냐면 사업을 하니까 선생님 잘 나가다가 요즘에 꼬여요 했을 때 내가 또 바로 그럼 내가 기도를 지금 가보겠다 해서 저기 강화 애포리 애포리요? 예, 네. 강화 애포리로 이게 바다로 기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을 가서 사정없이 빌고 왔거든요. 네. 어쩐지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순간에 8억을 벌어서 지금은 돈이 이제 몇십억이 돼요. 왜냐면 그걸 이제 발판 삼아서 사업을 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보면은 삼재 나가는 삼재 때 삼재를 잘 풀어라. 아. 진짜로 잘 풀면 복삼재 되더라. 그래서 네. 이 사람은 삼재 풀어서 치성을 내가 하라 그랬어요. 네. 그것도 바다가 사라 그랬어요. 제가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 삼재 때 잘 풀면 괜찮겠다는 느낌. 그래서 삼재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궁 가가지고 치성에 돈을 좀 받고 거기서 삼재까지 같이 풀어서 했는데 평생 지지 못했어. 그동안 사업이 너무 안 돼서 가진 게 없어. 그지야. 네. 아예. 아. 근데 그 돈을 갑자기 번 거야. 네. 그죠? 아. 그러니까 법당에 3천만 올린 거 일도 아니었겠죠? 근데 지금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성주운 같은 것도 제가 느낌이 너 성주운 해. 해봐. 해가지고, 해갖고, 성준 해갖고 대박 안 난 사람 없어요. 네. 진짜. 기억나 선물도 많이 받았잖아요. 비싼 거, 명품도 받고. 왜냐면은, 네.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돈 엄청 벌었잖아요. 그럼 저한테 뭔가 해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받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꼽아주면, 꼽아준 대로 이렇게 뭔가 복삼자를 이렇게 딱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도 해보니까, 삼재 때 무슨 나가는 삼재 때 무슨 돈을 버느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도 나가는 삼재 때 돈이 그때 당시에 갑자기 몇 억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때. 아, 선생님 삼재 때요? 저 삼재 때도. 아.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굳게 믿고 있어요. 네. 나가는 삼재 때 이게 진짜 잘못 건들면 복삼재가 되구나. 이거. 그래서
저도 그때 저는 뭐 7, 8억은 아니고요. 네. 한 3억 가까이 저 돌았던 것 같아요. 네. 예상치 않은 곳에서. 아. 예.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가는 3대에 걸려 있으신 분들 뭐 치성까지 플러스는 아니더라도 그 인당 37만원 해서 3대는 아무래도 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50명 선착순입니다. 50명 선착순. 50명 선착순이면 당연히 50명도 우리 1인자 스님이 저랑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신축년에 네. 아무래도 요즘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가는 삼재가 있으면 굉장히 더 잘못하면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네. 잘 달래서 삼재를 쳐내고 미리감치 이렇게 했으면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네. 50명만 선착순으로 하니까 이렇게 1인당 37만원 이렇게 빨리빨리 신경 써가지고 접수하십시오. 나중에 또 나는 해면 안 돼요. 나는 넣어주면 안 돼요. 막 이러지 마시고 네. 미리미리 계산해 꼭 다 해놓고서 나중에 우리 엄마 좀 넣어주세요. 또 아니 누구 좀 넣어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일하는 사람도 되게 복잡해요. 그쵸,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좀 후회는 안 할 것 같고요. 감독님. 네. 우리 감독님이나 저나 삼재는 아니네요. 네, 선생님. 어쨌든 간에 전 세계 여러분 나가는 3대에 계시는 분들은 얼른 이렇게 다 좀 돈을 좀 적게 쓰시고요. 우리가 운이 안 좋으면은 뭐 돈병만 나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큰 돈도 나가죠. 더 훨씬 많은 돈이 나가고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경기도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로 좀 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하니 그래도 나가는 3대만큼은 잘 피해 가야 되고 하니까 50명 이렇게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하고 있으니 얼른 이렇게 다 접수 잘 하셔서 꼭 행사에 이렇게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